실신이 폭우야 하동폭우야 내님 데려다 주게.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아아 아, 좋아하네. 아아 아. 울지 마라 고동아. 이야, 안개가 하늘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기는 내가 태백시입니다. 하나케 태백 관광호텔 이마트역 멀리 백병사 쪽에도 멋있는 풍경들을 보니 600m와 60km 아, 역시 태백의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겨울은 겨울대로 멋있고 하나케 태백 관광호텔 이마트 역단이 삼수동 2.5km 잠시 후 60km 자, 단속 구간입니다. 산으로 안개가 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하나케 태백 관광호텔 이마트 역단이 삼수동 2.0km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자, 겨울에 에 아이고 저놈 백병사도 멋있네. 겨울에 이 태백의 설경을 자꾸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겨울에 눈 구경을 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백개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출근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올리고 그랬지만은 사계절이 이 각각 달라 보이는 태백의 산화 도깨비 눈에는 멋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 동네도 더 멋있다 뭐 이러신 분이 계시면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금대봉. 하나께 삼수국 2.3호. 아름다운 금대봉이. 자, 도로가 얼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보니까
도로가 매끄덕 매끄덕 그러는데 조심 조심 조심을 하자. 자, 산도 많고 골도 많은 태백동네. 오늘도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한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계절이 달리고, 아이고 산에는 눈이 와가지고. 오늘 뭔 얘기야? 화요일인가? 그대 왜 해롭고 쓸쓸한 연인 끝이 없는 방황을 하는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사랑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도 사랑은 있어 남은 길을 떠나가네. 아이고 가스를 받고 짜자자자자 짠짠짠짠.